네, 처음으로 볼 이슈는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은행권 비리 사건입니다. 얼마 전 KB국민은행 직원이 국민주택채권을 횡령 그리고 위조해서 금융권이 떠들썩했는데요. 프라임경제의 임혜영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낯설지가 않은 은행권 비리 문제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 비리 사건, 왜 일어난 걸까요? 예, 이번 KB국민은행의 주택채권 비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악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개인에게 환급이 되지 않고 네.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그 관심을 떠난 돈이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있다면 큰 돈을 쉽게 횡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90억 원의 자금을 횡령을 손쉽게 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은행권 비리 사건이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비리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년 10월에 성환종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사고 유형을 지난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년 동안 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총 18개 시중은행에서 311건의 사고가 그동안에 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보면 그 평균적으로는 11억 8천만 원의 그 피해에 달하고 있고요. 네. 총액은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311건에 3,700억 원,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예,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내부 불안 문제인데요. 네. 최근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교체가 되었고 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 교체 때문에 내부 불안이 이런 비리로 연결됐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내부 불안정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부 불안정으로만 원인을 꼽기에는 다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원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부 불안만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이후에 보면 신한은행이 66건, 농협은행이 63건, 우리은행 49건, 하나은행 27건, 국민은행 24건 등 특별하게 내부 조직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돈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직업이다 보니까 유혹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내부 직원들의 비리, 다른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사실 금융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을 일삼는다기보다는 그 횡령, 유용 혹은 이제 배임 같은 경우가 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객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나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눈먼 돈을 그 착복하는 경우죠. 네. 예, 그동안에 그 사고 유형을 큰 액수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요. 경남은행 그 배임 사건이 4,132억 원. 네. 그 지난 2010년 신한은행의 금강산랜드 대출 같은 경우에는 719억 원. 네. 외환은행의 그 자금 유용 같은 경우에는 49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비리와 연관이 큰데요. 네. 특히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네. 대신 이렇게 검은 돈을 이렇게 좀 손쉽게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적인 사기보다는 눈먼 돈의 유혹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내부 직원의 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시 체계를 좀 높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네, 은행원의 경우에는 특히 같은 직무를 오래 반복하다 보면 네. 이런 검은 돈의 그 소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알게 되니까 그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업무의 허점이라든지 실제로 그 재량이 어디서 발휘가 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면 이런 비리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은행권 비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신 임혜영 기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2013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신조어입니다. 바로 과불관계인데요. 오늘은 이 과불관계에 대해서 이보배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불관계 하면 아무래도 남양유업 사태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좀 어떤가요? 예, 올 한해 상반기에 남양유업 사태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네. 특히 지난 5월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퍼졌는데요. 네. 결국 이후에 불매운동과 고소고발 그리고 협상 공방으로 이어지는 등 치열한 싸움이 지속됐었습니다. 결국은 지난 7월에 피해자 협의회와 남양유업이 협상에 타결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도 그 녹음 파일 들었는데 정말 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 정리되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갑을관계 논란이 커졌죠. 물론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갑의 횡포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형지그룹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형지그룹이 반품 처리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기자님 어떤가요? 아, 네. 패션그룹 형지가 고통분담금 명목으로 반품된 의류 처리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시켰다는 내용인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형지는 1년간 고객들이 반품한 의류를 납품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협력사에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 의류 상품권 3천만 원어치를 강요해서 구입하도록 하는 강매 행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이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 조정협의회에서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반품 의류도 넘기고 그리고 3천만 원어치 상품 상품권도 강매하고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형지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아, 형지그룹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네. 고통분담금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상품권도 강요에 의한 강매가 아니라 네. 활용 캠페인을 통한 권유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럼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 혹은 그냥 권유였다 라고 들리는데요.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고통분담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색다른 유형의 갑의 횡포도 있었는데요. 네네. 인터넷 뱅킹 사용 소감을 지원서에 받는 우리은행 사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입사 지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공채를 모집할 때 인터넷 뱅킹 사용 소감을 지원서에 함께 적어내도록 했었는데요. 네. 인터넷 가입은 물론 가입한 지점에 그 고객 서비스의 장단점까지 적어내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사용 소감을 써내라는 말 같은데요. 그러려면 직접 가입도 해보고 또 사용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입니다. 일단 우리은행에 지원을 하려면 기존 가입자가 아니어도 신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장도 물론 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은행이니까 어떤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고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데 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상품 가입과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나 취업 준비생들이잖아요. 네. 첫 관문부터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네, 지원자들의 관심도를 보기 위해서는 좀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강요성을 좀 띄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이 밖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먼저 포스코 에너지 모상무가 네. 그 비행기 탑승 도중에 라면을 제차 끓여오라고 요구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아,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야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문제로 용역 직원과 다투다가 신문지로 또 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중소기업이긴 합니다만 모 베이커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호텔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지배인의 뺨을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들을 이용하는 이 권력의 형태는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의뢰의 반격이 있다고요? 네, 언론에서 갑의 횡포가 주목을 받자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격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특히 기존의 갑의 횡포나 불법 비리들을 고발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갑의 횡포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횡포와 내부 비리가 실제 있었다면은 보호받아야 될 마땅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일부 을이 갑의 비리를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네. 실제로 모 편의점의 경우에는 본사에 밀어내기로 도시락을 하루에 5만 원어치를 구매하고 있다고 언론에 제보했는데요. 네. 실제 알아봤더니 해당 편의점주는 본사에 도시락을 하루에 2개밖에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5만 원에 강매를 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이 같은 사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아니 그러면 없던 사실까지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거 좀 정도가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누가 피해자인지도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은 갑의 횡포보다 을의 횡포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 을을 보호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더라도 역풍을 맞을까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양유업 사태 이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협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면 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되니까 네. 불합리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수용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갑의 횡포뿐 아니라 을의 횡포도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갑이든 을이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이보배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